생생한 리얼 후기 현장 이희문 성형외과 TV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이렇게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짜 리얼 후기를 보여드리는 그런 TV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몇 차례 수술을 받고 눈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고 찾아오신 분인데요. 왜 마음에 안 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눈이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거 간단하게 말씀해 보실까요? 일단은 너무 부자연스럽고요. 여기 인폴드가 안 되고 아웃라인으로 돼 있어서 소세지 쌍꺼풀이고 그리고 흉터가 너무 심하고 이렇게 눈을 뜨면 너무 부릅뜬 느낌이면서 안에 점막까지 다 보이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다 쌍꺼풀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이렇게 이게 다 보시더라고요. 너무 본인의 눈이랑 일목요연하게 저보다 더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병원은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쌍꺼풀 재수술 때문에 여러 병원을 다녔었는데 다 재수술은 힘들다고 그냥 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쌍꺼풀에 대해서 검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나오셨는데 엄청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탁월한 네.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화자찬 같은데요. 조금 네, 보시면 네. 지금 눈 앞쪽이 이렇게 두껍게 빠지면서 마치 소세지처럼 돼 있습니다. 네. 아웃라인으로 빠진 게 도대체가 어울리지 않고요. 또 이렇게 눌렸습니다.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눌려서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고 오른쪽 눈은 또 둥글지 못하고 마른 목골형이고요. 왼쪽은 삼각형 모양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이 아웃라인으로 두껍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자연스러운 원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웃라인으로 빠진 이 소세지 같은 흉터 같은 눈을 과연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또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 눈을 과연 둥글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인데요. 보통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저를 찾아오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수술 후에 아웃라인이 인으로 바뀌고 또 찌그러진 눈을 둥글게 피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기대가 많이 되시죠? 왜냐하면 이건 특별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기대 많이 드시고 떨리진 않으세요? 너무 많이 떨려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떨린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떨려요.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은데요. 아주 그 기대를 많이 갖고 오셔서 네. 지금 또 수술에 잘 걱정하지 않고 임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린 결과를 1시간 반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에 걸친 수술이 끝나고 옆에 모셨는데요. 아주 협조를 잘 해주셔서 수술이 무난히 끝났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어요? 좀 아팠어요?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히요. 뒤에 조금 아팠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아프단 말씀 안 하셔갖고 전혀 안 아프신 줄 알았는데 조금 아팠는데 참았다고 하십니다. 수술해보니까 좀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일단은 인폴드로 들어가서 너무 좋고요. 일단은 붓기가 빠지면은 자연스러운 눈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너무 연예인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절대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그냥 혼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저 앞에를 보시면 눈 앞쪽이 이렇게 둥글고 크고 시원한 눈, 길어 보이는 눈이 되면서 눈 앞쪽에 이렇게 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50%부터 100%까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웃라인으로 빠지고 기울어진 눈을 인라인 제대로 연결되는 흉터처럼 보이지 않는 쌍꺼풀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이 전체적으로 커 보이기 때문에 눈동자까지 커 보이는 여성스러운 얼굴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기분 좋지 않아요? 선생님? 네. 예. 대리에서 너무 거울만 보시지 마시고. 네. 볼만 볼 거예요? 집에서 거울만 보시는 건 아니죠?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눈 불편하신 거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 뽑는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실을 풀었는데요. 아직 붓기가 있지만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수술해보니까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좋아진 부분이 뭐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두꺼웠던 소세지 쌍꺼풀이 좀 얇아진 것 같고요. 인폴드로 돼서.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앞부분이 소세지처럼 두껍게 잡힌 것이 아니고, 인폴드로 얇게 나옵니다. 이런 기술은 보통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눈 앞쪽은 아웃라인으로 빠진 거를 인라인으로 바꿀 만큼 여유분의 피부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오른쪽 말씀하셨던 부분 가운데 뒤집어지면서 덮였던 부분이 이렇게 일률적인 쌍꺼풀 가운데는 뒤집어지고 안쪽은 안쪽으로 난 그런 속눈썹을 정리를 해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교정을 했는데요. 자, 좀 그 사이에 거울만 보신 거 아니에요?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 수술을 저한테 받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큰 결심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붓기가 있어서 아직 본인이 생각하던 그런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었지만 이렇게 수술 전보다는 훨씬 시원해 보이는 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